동화쌤입니다. 이제 아이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만화 한국사 5권 마지막 권입니다. 5권. 이제 요건데 호송되었다. 이렇게 이제 운송수단 알죠? 운송수단. 네. 운송하는데 보통 그 죄수단 뭐 이런 거 보면 보호하면서 운송하는 거 있죠? 돈이나 죄수 그렇게. 네. 그럼 호송이라고 했죠? 보호하면서 운송하는 거. 됐어요? 의병은 의로운 병사니까 관군이 아닌 사람들, 그죠? 관군. 그죠? 정식 군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군인 되는 게 의병인데, 중장은 어떻게 31조 보통? 의병 중장, 계급이에요. 중장으로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다. 중장이면 뭐 소장, 대장, 중장 해가지고 높은 별이죠, 별. 그러니까 의병 대장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치? 대장 중에 의병 대장들 중에서 군대 계급처럼 중장. 자서전은 자기 내용을 쓴 글로 쓴 전기문. 전기문, 유인 전기문 알죠? 계승은 계속돼서 이을승자 이어서 계승 승계 계속 이어지는 게 계승안. 민족 정신을 계승안 뭐 이런 말 쓰죠. 네. 낙인 찍힌다는 거는 뭐 이렇게 소 같은 데다가 검하고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찍죠. 그게 도장을 찍는 거야. 도장의 낙관, 도장의 모양을 찍는 거거든. 그러면 낙인 찍은 거는 아 쟤는 공부 못했네 하고 낙인 찍고. 아니면, 아, 쟤는 반동부자 하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낙인 찍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그렇다고 고정시켜서 확정 잡는 걸 말하는 거죠. 꼭 동무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나라를 상하는 게 애국. 계몽은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운동. 자, 억압은 억제랑 압력, 압제. 압력, 압제. 드세요. 네. 비밀리에? 비밀리? 비밀, 몰래. 35쪽, 비밀리에, 몰래. 네, 비밀리에. 그래, 몰래. 그죠? 비밀. 너와 나랑 숨기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거 비밀. 비밀에. 비밀리에 몰래. 가시화는 가능하다. 시각으로 보는 거. 시각은 눈이죠. 네.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면 목표가 가시화됐다. 그러면 이제 멀은 목표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지. 보이기 시작하다. 자, 근대화는 자, 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세가 있어요. 중세 신분질 수 있는 거. 신분질서 있는 거. 그 다음에 근대고, 그 다음에 현대예요. 이래서 근내 건진지. 그러면 여기가 개화기겠죠? 개화기면서 문명화, 서양 문명화 시키는 걸 근대화라고 하겠죠? 낙후는 떨어질 낙. 뒤후. 앞, 전후할 때. 뒤처진 거를 낙후하는 거예요. 뒤처진. 흥정은 A와 B가 흥정을 붙인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사고판다는 논의. 의논하고 논의 의논하는 거, 사고파는 거를 흥정 붙이는 거. 와해는 해산되고 무너지는 거. 해산되고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와서 와해시킨다. 그러면 스르륵 단체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죠. 네. 내각은 강요. 강요는 뭐냐? 정부 안에 있는 장관들. 행정부 안에 있는, 조정 안에 있는 장관들, 판서들을 강요라고 해요. 정부의 관리들. 됐어요? 네. 관저는 관청의 집. 관청에 딸려있는 집. 무슨 얘기냐면,
그 관청이 있으면 여기에 기숙사처럼 사람들 머무는 집이 또 있어요. 이걸 관저라고 그래요. 대신은 신한데 큰 신하야. 그러니까 높은 신하. 자기는 공작, 공작, 후작, 자작, 남작 해갖고 귀족 자기를 줘요. 귀족의 위치를 준다고. 공작, 후작, 백작이다. 백작, 그다음에 자작, 남작 이렇게. 이래서 어는 임금이에요. 임금의 국세, 임금의 도장. 나라의 도장은 뭐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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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 알겠어요? 네. 임금 도장. 식민지야, 뭐 식민지. 그치? 먹을 식. 그 나라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네. 식민지를 지배하는 기초, 기반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기본이 되었다. 기초 준비. 기초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게 기반이 되었다. 군통수권은 군인을 통수, 이게 대통령처럼, 그제? 수반. 군인의 대장으로 군인을 명령하는 권리. 수가 대장이고. 군대의 대장의 권리, 명령 내릴 수 있는 거. 태형은 몽둥이로 때리는 거, 엉덩이로. 됐어요? 즉결처분병은 즉시 결정해서, 봐봐. 즉시 결정해서 처리하는 거, 처리하는 권리. 즉결처분, 즉시 결정해서 사용하면 사용당하는 거야. 재판도 안 하는 거네, 그죠? 행해지다, 하다, 행하다, 하다, 일을 하다, 행하다는 뭐예요? 단일행, 움직임 행, 할 행, 하다, 태형령, 태행, 태행은 뭐라고요? 몽둥이를 때리는 명령, 몽둥이를 때려도 된다는 명령. 그럼 이거는 억제하고 압제하는 거죠? 네. 억누르고, 압제하고 압력누르고, 그제? 실상은 실제 상황. 결사는 결합된 단체, 결합된 모임. 비밀 결사, 결합된 모임. 경작권은 경작, 작물을 기르는 게 경작이에요. 식물을 기르는 거.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권리. 자, 신고서는 신고한다는 건 관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신고해야 돼. 이거 합니다. 이렇게.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어. 신고제는 이렇게 점포를, 신고제로 점포를 하면 점포를 낸 다음에 저 점포 냈어요. 가게 냈어요. 그러면 되는 건데, 허가제는 저 가게 냈는데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허가 안 해주면 못 열어.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돼. 세. 공유주는 공동으로 소유한 땅. 공원 같은 거는 공유지지. 같이 네. 쓰는 거. 소작지는 경작하는 거를 여기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야. 그럼 경작권, 소작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경작하는 권한이 있어야지. 응? 네. 네. 그러면 이걸 관리가 마름이에요, 마름. 마름은 중간 관리자예요. 그 마름 위에는 지주가 있어, 땅 주인. 지주는 양반. 그럼 마름을 시켜서 소작인들한테 소작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한반 정도를 세금으로 다 걷어갖고 여기로 다 바쳐. 됐어요? 회사령, 회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법령. 명령, 법령. 자, 우리나라 한민족의 자본. 자본은 뭐야? 돈, 재물, 이런 거 전부 다. 이걸 수탈 뺏는 거야. 동양척식주식회사죠? 이름이.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러면, 이게,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땅을 쟀어요. 땅을 쟀어.
근데 척식? 척식이란 한자를 봐야 되는데 나도 안 봤는데. 척식. 동양 척식 주시사 이렇게 나오잖아. 미개척식을 개척하는 거네. 보세요. 그러니까 땅을 개척해갖고 그땅 주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읽어보라고요? 개척. 비밀걸사는 몰래 결합한 단체. 무단통치가 있고, 그죠? 문화통치가 있고, 경찰통치가 있었죠. 그죠? 경찰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경찰, 헌병경찰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3.1운동 일어나니까, 문화통치로 부드럽게 조금 하다가, 나중에 전쟁이 심해지니까, 일본이 무단통치해서 마음대로 통치했죠. 됐어요? 서거는 돌아가신 거, 서거. 독살은 독으로 살해한 거. 고종이 독살됐다는 설이 있는데. 태용은 몽둥이로 때리는 거. 무관 말고 무관이 있고 문관이 있죠? 문관은 문장하는 거고 무관은 무예 누술하는 사람이죠? 무관일색이다. 한 가지 색이니까 전체가 다 무관이라고. 전체가 같은 색이다. 전체가 같은 종류다. 같은 종류. 기만은 속인다는 거야. 사기. 속인다. 자본가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야, 자본이 있는 사람.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동사는 돈, 금, 이런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산은 건물, 땅,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두 개, 이런 거라고 자본이라고 돼. 됐죠?